맥스터 등설 여부를 결정할 시민 참여단이 3주간 수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공정성 시비에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7월부터 단체 관광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정위원회 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위 의성 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을 후반기 역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이 3주간 수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7월 중순에 결론을 낼 예정인데 끊이지 않는 공정성 시비에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던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입니다. 환경단체가 시민참여단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입구를 막아서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충돌은 4시간가량 이어졌고 결국 설명회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구성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암암리에 진행됐다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150명의 찬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지역 공론화 과정을 전담하는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는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발끈했습니다. 앞서 사퇴한 사영우 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에 대해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맥스터 건설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지역 공론화를 개시함으로써 공론화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의 기회를 박탈하여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3주간 개별 수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8일과 19일 종합토론회에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에 결론이 나오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안동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관광의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안동시가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합니다. 실질적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여행사입니다. 지난 1월 안동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후 관광 활성화에 대한 꿈을 안고 사무실을 확장해 이전했지만 4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행사로 걸려오던 문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사실 여행업은 거의 뭐 부도 아니면 파산 이런 직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와야 되고 가야 되는데 오고 가는 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익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 나가야 되니 사실은 벌어놓은 걸로 지금 뭐 견디고. 지역의 숙박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방 하나에 여러 명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관광이 계속 침체되면서 안동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1억 원을 들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지 두 곳과 지역의 식당 한 곳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만 원씩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2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누적 유치 관광객이 300명을 넘으면 지역 여행사에 한해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과 연계한 청년 관광객, 이른바 네일러를 위한 숙박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단체 기차 여행으로 오는 분인 경우에는 저희 버스비를 당초 20만 원 지원하던 걸 30만 원으로 상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모기기 좀 더 어려운 관계로 5인 이상, 10인 이상 이렇게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관내에 있는 공연장이나 유료 체험 시설에서 체험을 하면은 1인당 5천 원 더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동시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여행사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안전한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지역 출신의 고향 방문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출향인사 선배님들, 이 선배님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내 직원들이, 내 가족들이 이번 여름 세미나 워크숍은 고향으로 안동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2월달부터 가는데 그런 분들을 지금 많이 찾아다니고 있죠. 대구 경북을 덮친 코로나19에 주춤하던 지역 관광, 관광 거점 도시 안동시의 파격 인센티브 직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불소시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다음 달 3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다음은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민간사업자 선정 등 실질적인 사업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군의와 의성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4년을 끌어온 사업이 무산 위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전 부지 선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일주일 전인 지난 26일 실무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위원회는 단독 공동 후보지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독 후보지인 군의 후보는 지난 주민투표 결과에서 공동 후보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의 소보는 현재 의성 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무위는 의성과 군의, 대구, 경북 4개 지자체가 합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합의도 이 합의가 그 국민의 표로 결정된 걸 살 수는 없는 거죠.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군의 군민들은 어차피 76%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은 신청이 돼가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국방부나 국토부가 용역을 줘, 전문가의 용역을 줘가지고 몽땅 군의가 가든 어디 가든 간에 갔을 때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군의와 의성이 극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원점부터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의 군수님이 소보를 신청해 주기를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노력한다. 4년 넘게 끌어온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무산 위기에 놓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후반기 도정 구상을 밝혔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행정 통합을 역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후반기 구상 중 가장 먼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꼽았습니다. 다음 달 3일에 개최될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지가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통합신공항 그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운명과 사활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섭섭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지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1대1 대등 상생형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대구는 생활과 교육의 중심지로 경북은 산업과 생산 거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구상입니다. 대구 경북 인구를 합치면 51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로는 550만의 핀란드, 530만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GRDP와 지방세는 단숨에 3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열악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축, 의과대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료 대응 능력을 높이는 등 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출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2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자원재활용 업체 맨홀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쓰러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맨홀 내부 공기의 성분을 분석해 유독가스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들이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4일 경산의 한 축사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두 마리가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발견 시기에 비해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축사, 논,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일본 뇌염은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이르고 회복되더라도 30에서 50%가 신경학적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한 명씩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다음 달부터 24시간 무료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119 아이 행복 돌봄터를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3개월에서 12세 아동으로 119나 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전문 교육을 수료한 여성 의용 소방대원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오는 7월 경상과 영덕 소방서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의료원이 형편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수술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대구의료원은 각 구군청과 주민센터, 보건소 등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해 진단검사, 수술, 입원비 등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과 간병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산시의회가 제219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2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보류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배향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농 복합도시 구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9일 0시 기준 대구에서 2명, 경북에서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는 동구에 사는 6살 유치원생과 대전 105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으로 방역당국은 확진 아동이 다닌 유치원의 원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칠곡에 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20세 남성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지역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10곳을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46, 2분기 제조업 실적치는 25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조업체 16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4.4%가 1분기에 비해 2분기 경영 상태가 매우 악화되거나 악화됐다라고 답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 내수 소비 활성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동을 높이기 위해 영주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지류식은 영주 29개 금융기관에서 모바일은 지역상품권 책에서 각각 개인별로 월 3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류식과 모바일을 더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북 도내해수욕장 25곳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포항 지역은 7월 1일, 경주와 울진은 뒤이어 10일, 영덕은 이보다 일주일 늦은 17일에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경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해수욕장 관련 행사나 축제, 야간 개장까지 모두 취소하고 해수욕장별로 피서객을 분산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구도시철도가 코로나19 극복 희망을 담은 웹툰 공모전을 엽니다. 디트로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 응모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는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쯤 24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이 7월부터 다시 개방됩니다. 대구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10m 간격으로 바람개비 표지를 설치하고 개인 돗자리는 4m 간격을 두고 펴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음식물 반입 등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전광판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북 청송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점심시간 2부제를 시작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였던 점심시간을 오전 11시 30분에서 낮 12시 30분과 낮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나눴습니다. 한편 주무 담당 직원은 기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수성구청과 경일대학교가 29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 연구자료,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 리더 양성 등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는 등 비로 인한 농작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오후 중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수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비교적 많이 내릴 전망입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과 봉화 등 경북 북동 산지는 100에서 2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철이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면 당분간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5일인 일요일에 다시 내리겠고 그전까지는 비교적 무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습니다. 하루 미루시기 바랍니다. 운동하기에도 좋지 않겠고요. 세차 효과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2에서 5m, 동해 남부 먼바다는 3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출항 전 자세한 해상 예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